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비대. 어, 예, 비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쓰면 비대를 계속 써야 된다. 예, 맞습니다. 중독되죠. 비대 혹시 광고 아니에요? 원래 비대라고 하는 건 항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이 됐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항문 질환이 치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치핵이라고 해서 그 핵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뒤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또 염증이 발생되어지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비대인 거죠. 그러면 비대를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났나요? 혹시 비대 해보셨나요? 느낌은 좀 더 깨끗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생적으로 깨끗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면요? 예, 맞습니다. 위생적으로 비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게 항문을 닦아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비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좀 비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문 질환이 있을 때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즘 뭐 비대가 없는 집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훨씬 더 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소위 말해서 좀 있으신 집에는 대부분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분들의 입소문에 통해서 고가로 맨 처음에는 판매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광고 효과 아니냐, 뭐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비대가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저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비대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 여성분들이 또 이 비대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비대라고 하는 건 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위생을 따진다고 해가지고 앞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렇죠. 대부분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뒷물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원래 여성의 중요한 부위는 크게 3차원으로 관리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계속 분비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비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안으로 외부의 물질들이 또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요한 부위에 유산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산균은 예전에도 한번 유산균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그 중요한 부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균이 번식을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부위, 아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자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궁의 입구는 자궁경부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궁경부. 이 자궁경부는요, 관략근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따가 항문에 대한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관략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열었다가 닫아졌다 하는 이런 근육을 관략근이라고 하고요. 이 관략근이 한번 딱 닫히면 물은 물론이고요. 공기도 통하지 않도록 딱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항문이 이게 딱 닫혔을 때 냄새가 나던가요?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와서 항문이 완전히 닫힌 이후에도 공기가 통한다면 냄새가 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다 냄새 나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기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닫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해도 내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궁경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거기를 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하게 뒷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뒷물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점점점 더 약화돼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자,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일하게 백신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암이 자궁경부암입니다. 이런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위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고요. 제가 통계청 자료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비대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지는 그래프와 자궁경부암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프는 아마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비대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비대는 앞을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뒤를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강한 여성분이시라면 뒷물 같은 거를 자주 하는 거는 위생적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대는 그냥 하면 할수록 좋아요? 예, 그럼요. 하면 할수록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볼일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대를 하는 게 좋아요? 예, 위생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속옷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양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크게 볼일을 보지 않아도 항문을 이렇게 자주 씻어주는 것들은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비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비데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드리자면 비데는 볼일을 보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뒤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또한 항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앞을 사용하실 때는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가 필요할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국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약물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즘 유산균 제품 중에서도 여성의 그 중요한 부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산균도 판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유산균이 그곳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비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